원 후보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19일 날 그 MBC PD 수첩에서 그 조성과 김웅 의원 간의 녹취록을 일부를 떼갖고 짜짓기 보도를 19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녹취록도 다 나왔는데 이 정도 증거로 소환을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당일날 바로 기각당합니다. 바로 다시 그 다음 날인 21일 날 송영길 대표가 또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공수처가 손준성 변호인에게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바로 다음 날 22일 송영길 대표가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국회에서는 언제든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라고 발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포동의안은 김웅 의원도 안 나오니까 김웅 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바로 23일 토요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통보를 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영장 그 사실을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방어권 보장을 하는데 그걸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월요일 날 언론에 이거를 공개를 하고 제가 우리가 대전에서 TV 토론을 하던 날인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저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 보는 건데 27년의 법조 생활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는 분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그 소위 그 8.1 학번 연세대 학생운동 학생회장을 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86세대의 대표적인 민주화를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제 수많은 당대표 자리까지 갔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 세력을 민주화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장악이라고 읽는 그 위선과 권력에 의해 그 탐욕 이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분노와 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그런 점에서는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네. 총론 부분에서 그런 총론만.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을 못해서 성명불상자가 작성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손준성 검사로 하여금 영장실질신문에 응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자에게 그 직권남용을 한 것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거의 직권남용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론적인 법리만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도 경제적 공동체니 직권남용의 확장 적용이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재형 법치주의에 있어서 좋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논쟁이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구속을 하라고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공수처를 압박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영장사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여권 실세가 공수처에다가 누구를 구속하고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에 이거 빨리 구속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당에 대한 경선 개입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국민의힘 경선의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들으셨는데 이 송영길 대표의 이 태도에 대해서 선거 개입 아닙니까?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아니 대선 토론장이니까 지금 남해당의 대표가 아니, 우리 당 경선에 예. 경선 일정을 감안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에 대한 입장이 중국 어떠십니까? 정책 토론을 하자고 네. 할 때는 언제인데. 아, 이거는 중요한 정치 현안이고 정책 토론이지 이게 인신 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저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쟁점화해가지고 대선 토론장에 아,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시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예, 예. 내 그 아니, 검사를 오래 하셨는데. 내 이야기 입장 밝힐게요. 네. 본인이 수사당할 때,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예. 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 생활하시면서? 아니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참. 말씀해 주시고요.